최근 과다한 비닐봉투 사용으로 발생하는 환경오염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적은 양의 상품 구매가 활발한 전통시장일수록 비닐봉투의 사용이 빈번한데요. 이런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비닐봉투 사용을 자제하기 위한 캠페인이 강동구에서 열렸습니다. 보도에 박영찬 기자입니다. 재봉틀 앞에 앉은 주민이 박음질을 하는 데 열중입니다. 폐현수막으로 전통시장에서 사용할 장바구니를 만들고 있는 새마을 부녀회원의 모습입니다. 비닐과 플라스틱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의 위험성이 대두되면서 플라스틱 없는 서울을 만들기 위해 서울시와 서울시 새마을 부녀회가 손잡고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특히 소량의 물품 구입이 활발한 전통시장에서 많은 양의 비닐봉투가 소모되고 있는 만큼 유동인구가 많은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행사가 열렸습니다. 1인당 370장이라는 비닐봉투를 사용을 하고 있다 해서 깨끗한 환경을 위험하는 비닐봉투를 좀 줄이지 않겠나 해서 캠페인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장바구니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포인트제를 운영하는 것도 눈길을 끕니다. 전통시장에서 장바구니를 사용하는 주민에게 포인트를 부여하고 일정량을 모으면 시장 상인들이 준비한 소정의 상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인들도 캠페인을 반기는 모습입니다. 한 개 점포에서 일평균 200장가량의 비닐봉투가 쓰이는 상황에서 장바구니를 사용하는 고객이 많아질수록 시장 안에서 소모되는 수천여 장의 비닐봉투를 절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점포에서 하루에 10장씩만 줄여도 엄청난 양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뜯어줬던 비닐봉투도 오늘 이 캠페인으로 인해가지고 상인들이 하나하나 더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한편 서울시와 새마을 부녀회는 매주 금요일을 비닐봉투 프리데이로 정하고 전통시장에서 소모되는 비닐봉투 사용을 줄이는 데 집중해 나갈 계획입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박영찬입니다.